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올 때마다 갔다 오듯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올 때 믿음 갈 때 믿음이 달라져야 돼. 올 때 표정 갈 때 표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빈 그릇들을 좀 모아오라고 했는데 빈 그릇들을 많이 모아왔나 모르겠어.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네. 원래 기도는 교회에서 다루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기도원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던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찬양 뜨겁게 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얼굴이 막 바짝바짝바짝. 당신 어떻게 마사지 샵 갔다 왔어? 그래. 신랑이 그래. 예, 네, 막 빛이 나게 돼. 예, 네, 그러면 네, 하늘의 보배, 천국의 보배, 천부산 기도원 갔다 왔다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예, 네, 그래서 다음번 갈 때 네, 용돈하라고 주고 헌금하라고 주고 그래. 제가 오늘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제 1차적으로 이제 밑밥을 뿌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정식으로 낚아올리는 일을 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재정은 여러분들에게 부자들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는 것인데 이게 사단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을 뺏겨놓고 주의 은혜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의 은혜는 내가 준 것을 누리라고 그랬어. 예, 네,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그랬는데 다 뺏겼어. 처절하게 밟히고 있어. 근데 주의 은혜야? 아니잖아요. 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차릴 텐데 조금 찼다가 또 일어나서 찬송하고 이렇게 합시다. 예, 네, 허리가 아플지 이렇게 딱 흔들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8절.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8절. 제목은 사단에게 뺏긴 재정을 되찾으라. 예? 사단에게 뺏긴 재정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아, 내가 뺏겼구나 이거. 어? 정상적이지 않는 지출 막아야 돼요. 정상적이지 않는 지출은 구멍 뚫어진 전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학교서를 통해서.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요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일을 지시하셨음을 어제 내가 성경을 보다가 발견해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 출애굽기 11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하,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떠날 때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일했던 조상들이 한 푼 못 받고 노예 생활했던 임금을 싹 받아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길 뻔한 거야, 임금을. 근데 하나님은 챙기라는 거야. 그냥 아이고 지긋지긋한 이 애굽을 떠나기만 해도 감사한데, 예?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기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노노노노노노노 다치 노노노노노노노 응. 은금폐물을 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왜 재물을 구해? 구원받는 것만 감사하잖아. 노노노노노노노. 그렇잖아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면 감사하지 뭔 은금폐물이야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걸 봤어. 이게 뭐야? 하나님은 왜 은금폐물을 예,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강팍하여 피지왕, 이지왕, 개구리지왕, 메뚜기지왕, 흑암의 지왕, 수없는 지왕이 쏟아지는데 그 지왕이 임할 때는 가라 가라 해놓고는 애들은 가지마, 애들은 가지마 그래요. 예? 옛날에 시골에서 뱀장사 한번 잡사봐 오강이 깨져버려 애들은 가, 애들은 가 그랬어. 혹시 뱀장사 봤어? 근데 이 바로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애들은 두고 가, 애들은 두고 가 그래. 그러면 뭐예요? 애들을 두고 가면 갔다가 다시 오제. 어? 그러니까 바로가 작전을 쓰는 거예요. 애들은 두고 가, 애들은 두고 가. 그리고 또 내가 또 성경을 보니까 소와 양들은 다 데리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놔두고 가, 놔두고 가 그랬어요. 몸만 가, 몸만 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지 마. 출애굽기로 어제 내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네. 난 기도원에서 아 우리 강희물 목사님 찬양 얼마나 은혜로워. 이건 전국 기도원에서 이런 은혜로운 찬양은 천보산밖에 없어. 예. 원래 강 목사님 성대 때문에 우리 이틀하고 하루 쉬어요. 근데 내가 쉬면 안 된다고 그랬어. 나도 지금 목사인데 너가 쉬면 되겠냐? 너 찬양 들러 왔어 여기 지금.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오. 그랬더니 목이 아파도 같이 해줬어. 네,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해줘 우리 강 목사님. 알렐루야. 야, 이 강 목사님이 10년 동안 우리 교회 찬양이 도자했다니까. 그러니까 내 강 목사님 떠난 중에 멘붕이 왔다니까. 아니 강 목사님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강 목사님을 보내달래. 우리 교회는 찬양이 도자가 10명이 넘거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거든. 많은데 왜 안 줘? 그래가지고 보내줬지. 아끼던 삭자를 보내니까 마음이 거시기 하더만. 그래도 내가 또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이렇게 파송도 하고 대도옥으로 가는 것이지.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10장 24절 27절. 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게 뭐야? 아니 양과 소는 놔두라는 거야. 재정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재정 가지고 줄다리하고 있는 거야. 에? 하나님은 은금폐물 구해 소나기 다 데리고 와 이러요. 그런데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애굽은 세상이고. 그런데 놔두고 가 그럼. 벌써 그러잖아요. 두고 가 그러잖아요. 재정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고 해. 네. 얼마인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뿌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소나기 챙겨 이러는 거야. 그뿐이 아니라 은금폐물을 달라고 그래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돈의 것이 금돈의 것인데 왜 그 백성들에게 달라고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단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야. 누려야 될 것은 누려야 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가 뺏기지 말라는 거야. 박수로 영광. 깨달음은 박수로 영광. 그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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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예, 네, 저는 이 성도들이 새해 기도 제목 송구경 신입에 올리는 걸. 지금도 내 책상 옆에 봉투를 두고 기도해요. 예, 쇼핑백에 꽉 차 있는 걸 두고. 예.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씩 꺼내보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다 재정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심각한 재정의 기도. 내가 이걸 알게 돼. 목회자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헌금하며 교회를 섬기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마땅히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에게 뺏겼다면 찾아와야지. 내가 오늘 찾아오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예, 기대가 되죠. 예,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거니까 자세히 눈을 부라리고, 예, 내가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열왕기하 4장을 보겠어요. 자,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을 볼 건데요.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을 볼 거예요. 자, 이분의 신세가 나의 신세가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자, 선지 생도가 죽었어. 엘리사가 선지학교, 지금 말하면 선지자를 길러내는 신학교를 했어요. 신학교 교장이었다고. 네? 엘리야가 원래 교장이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그 교장직을 맡았는데 그 생도생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몸만 남기고 빚만 남기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식들을 종으로 달라는 거야. 못 갚지? 종 달라 그러는 거야. 내가 네 자식을 종으로 삼겠다. 그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뭐예요? 재정을 통한 종로, 나를 종으로 삼아버리겠다는 그런 사탄의 엄포를 들은 거예요. 예, 남편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절. 시작.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인데 사탄이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삼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생활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못 취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단의 만문디 역사는 이 재정의 영이에요. 재정대 역사는 영을 만문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만문의 영이 생활의 염려를 만들면 염려하는 곳에 어떻게 은혜가 들어갑니까? 빚짓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병들어 자살한 사람 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해서 성도를 많이 만나 병들어서 자살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재정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주변에 수도록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재정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음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자, 수도. 자,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확인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도대체 왜 확인했을까요? 예, 네, 뻔하잖아요.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이는 종으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네가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 물음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네. What do you have now? 뭘 가지고 있냐 이거 지금. 자, 계속해서 내게 구하라. 예, 그리고 해놓고 시작.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이게 바로 씨예요. 이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두 마리, 버리떡 다섯 개, 이게 있어야 여러분 그 2만 명의 군중이 먹고 12광절이 남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희들에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택도 없나 이렇게 오면, 아니 뭐 파는 것도 없나이다, 뭐 어떻게 뭐 금식을 선포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지 이제. 예, 네. 그 광야 벳세다 광야에서 뭐 금식 기도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예, 주님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가 말입니다. 예,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게 도시락을 가지고 쪼렁쪼렁. 야, 너 그거 주님께 드리면 안 되겠냐? 네. 네가 이걸 드릴 때 정말 이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믿는다. 했더니 아저씨 진짜요? 가져가세요.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오니까 예, 베드로는 옆에서 그러는 거야. 야 안드레야 너 철없는 짓을 하냐 너는. 그런데 예? 아니 형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여기 벌떡 두 개와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예, 그걸 가지고 갖다 나눠주라는 거야. 나눠줬는데 이게 기적이 나라는 거야. 이제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내추럴 미러클이에요. 주님은 가끔씩 슈퍼내추럴 미러클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려줘서 이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 물고기 잡혔는데 왜 그걸 쉬냐고. 근데 왜 153마리냐고. 그냥 놀랍습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다 얘기할 텐데 그런 비밀을 제가 다 풀어서 설교해놨어요. 거기서 TV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왜 물고기 두 마리고 보리도 다 깨고 왜 153마리가 잡혔으며 이런 모든 비밀들을 다 공개해놨어. 근데 여러분요 기름 한 병밖에 없나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요. 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뭘 믿고 갖다 줘 이러는 거지. 예. 아니 그거 하나 있는 것도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 꼴딱 먹으려고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때 이제 그런 거죠. 야 네가 열이 펄펄 끓을 때 내가 어찌할 줄 모를 때 내가 너를 안고 갈 곳이 엘리사 선지자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선지자님한테 갔더니 그 선지자님이 너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네 열이 내리고 네가 살아났어. 너는 이 선지자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엄마 가져가세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절. 시작. 가로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계속해서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그릇을 다 가르는. 그래서 빈 그릇 데리고 오라 했더니 별로 안 데리고 왔네. 이거. 자기만 채우려고 그러나 오늘 역사가 나타날 건데 예, 정말로 재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예. 근데 이 빈 그릇 오늘 온 그릇만 채웁시다 오늘 예, 그럼 그러니까 그릇이 떨어지면 기름도 그쳐요. 그래 그래서 문을 닫고 문을 닫는 이유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연장에는. 그래서 베드로도요 문을 닫고 그 아이에게 기도한 다음에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문을 닫고. 네. 자, 그러니까 의심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네. 차는 대로 옮겨놓는 거야. 기름을 뭐 기름병 한 병 그걸 하나님의 사람한테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부는데.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름부음 사역하려고 그래요. 어노인팅. 예. 네. 근데 그러면 목사님이 나눠주면 목사님은 작겠네요. 노노노노노. 나는 언제나 넘쳐. 예. 네. 그래서 저는 재정의 기름부음 사역하는 목사예요. 박영민 목사 재정을 고치면 그 설교가 쫙 나오는데 저의 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초자연적인 재정의 기름 부음을 옮기는 목사예요. 그런데 저를 만난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 기름이 흘러가니까. 네, 집에들이 수지 맞은 거지. 네, 비 오는 날 갈까 말까 했는데 네, 이거 갈등 댕기네 이거 이러면서 빈 그릇을 챙겨오라고 했는데 이거 나 혼자라도 가야지. 그래서 훌륭해 훌륭해 혼자라도 가서 훌륭해. 박수 박수 박수. 자 계속해서 5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계속해서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나만 아니라 우리 직구석만 아니라 다른 직구석까지 그 기름 부음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맛을 잃으면 누가 짜게 하리. 여러분 전 세계 교회는 신학도 교리도 별로 없어요. 제대로 된 칭의 교리나 뭐 이런 정말 기본적인 이런 교리들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 대부분 그래요. 한국만이 마지막 낙동강 전선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져. 전 세계 간 선교사님들이 그나마 그 나라를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잖아요. 다 같이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라니까. 여러분 그냥 말세다 말세 그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게 세상이 왜 이래? 예? 네? 도대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무슨 예? 네? 하와이에 막 태풍이 막 불었는데 불이 났는데 막 불들이 막 날아다니니 이게 종말로 영화 찍는 것 같지. 예? 네? 막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이게 뭐 막 비행기가 하나도 못 들고 그냥 철통같이 문을 닫을지 누가 알았냐고. 그때 나훈아가 그랬어요. 태수형 세상이 왜 이런가요? 태수형이 누군가 했더니 뭐지? 나훈아 훈아 형님의 뭐 큰 형님인가 했더니 소크라테스형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잘 들어봤더니 뒤에 이런 말이 나와. 태수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러더라. 종말론이 종말론. 믿지 않는 사람도 종말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을 딱 감았어. 지금 해가 서산에 지고 있는데. 네? 준비되지 않으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춤을 추는 거예요. 목사님 갑시다. 해가 서산에 기운해. 해가 서산에 기운해. 해가 서산에 기운해. 해가 서산에 기운해. 서두르지 않으면 아니 되리. 해가 서산에 기운해. 옷걸음을 여밉시다.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아니 되리. 내가 솟아내 기운에 오아둥둥 오아둥 어화둥둥 내 사랑 어화둥둥 내 사랑 준비되어 된 사람은 춤을 추리 어화둥둥 내 사랑.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저는 한국교회가 종말론을 버렸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버렸어요. 단 한마디 그분들이 입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니 준비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교회당은 너무 멋지고 그 안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은 너무나 신사숙녀인데 그분들이 입은 옷은 천이 때깔이 다르더라고. 다 이태리째 천으로 입었고 다 최고의 브랜드를 입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벌거벗었구나. 빨리 옷 사서 수치를 가려라고.
준비되지 않으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외치다가 성대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원 집회를 이렇게 하면 성대가 또 이렇게 좀 상해요. 그래도 내가 사력을 다해서 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깨우고 싶어서, 한 명이라도 깨우고 싶어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에게 눌리지 않도록, 예, 절대로 눌리지 않도록. 왕의 신부들이요, 왕의 용사들이 왜 눌려야 합니까? 나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속에서 승리의 승전가가 날마다 울려 퍼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기도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주여 지어 터졌나이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승리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할 겁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기도를 하서 능력받고 불받고 권능받고 그리고 나 다시 이기고 또한 성전물을 올리고 이래야지 맨날 터져가지고 주여 죽겠나이다. 주님도 마음이 아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38km도 안 나갔어요. 폐결에 걸렸을 때. 그냥 뼈에다 가죽을 도배해 놓은 상태였어요.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살한 사람들이 병들어 자살한 사람은 없다고. 살고 싶지 않는데 그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께 제가 사력을 다해요. 예, 기도하실 때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게 올라오셨잖아. 예, 터치 미니스터리.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네가 안수하라. 그러면 이건 주의 종이 안수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설교하다가 끝을 안 매겠더만. 그래서 일달러 가지고 어땠단 얘기예요 이러더라고. 나 끝을 안 매겠더만. 예. 일달러 가지고 빨리 와라는 얘기만 하고 내가 넘어가 버렸더라고. 그래서 어제 차 한잔 마시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래.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궁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일 들어, 내일 들어 그랬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어제 안 들으신 분은 나중에 이제 저기 저 유튜브에 업로드할 거니까 그때 1탄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지금 이것이. 예.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교인 세 명이었던 건 나하고 똑같았어요. 교인 세 명이었고 그분도 세 명이었는데. 그건 강아지 새끼 두 개가 더 있어갖고 두 마리가 있어갖고 꼭 교인이 몇 명이냐면 다섯 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분이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근데 저는 예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예 아휴 전원 목사 잘생겼다고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자랑이 아니고 설글픈 얘기예요. 내가 교인 세 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교인 3명 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전교인 동원이 쉽다는 거예요. 교인 많아봐요. 전교인 어떻게 동원합니까? 근데 교인 3명이니까 전교인 집합 이러면 바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전교인 청소, 전교인 야유예배 뭐 이런 거 에? 털터그는 차 타고 김밥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진짜 교인 3명이었지만 예, 너무 행복했는데 문제는 전교인 청소 때 사건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전교인 청소인데 나도 이제 밀대를 들고 청소하고 사모는 빗자루 들고 또 성도님들은 막 걸레 들고 뉘창 닦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 누가 왔다는 거야. 누가 와서 자기 신랑이 왔대.
근데 그 신랑이 왔는데 목사님 인사 한번 하시겠냐는 거예요. 너는 너무 기쁘지. 예. 여자 성도 셋밖에 없는데 애들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신랑이 어디 지역 출신이냐, 충청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이 뭔 얘기라면 나는 안 믿어요 이제는.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내일 주일 교회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아 예, 아 예, 아 예. 이래. 아 충청도 사람은 아 얘는 생각해 보겠구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이제 그쪽 출신이 아니니까 아 얘는 오는 줄 아는 것이 이제. 충청도 사람은 밥 먹었슈? 먹었슈?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먹어보면 실례예요. 또 물어봐야 돼요. 먹었슈? 먹었슈? 두 번 물어보, 아 진짜 먹었구나 하고 또 먹으면 안 돼. 세 번 물어봐야 돼. 진짜 먹었슈? 그러면 조금 먹어볼까요? 이래요. 근데 내가 이걸 몰랐다고, 충청도 심리학을. 그래서 제가 몰라서 아 예, 아 예, 아 예를 했는데 기대한 거야. 잠이 안 와. 성도 한 명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네? 요즘에 한 주에 100명씩 등록을 해버리는데 한 주에. 근데 이게 와, 나 이 우리 교회 막 하나님 막 이게 부를 때 매출하기를 보내는 것 같더라고. 한 주에 100명씩 등록을 하는 거야. 예. 네. 근데 그때는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목사가 잠을 못 잤다니까. 예. 네. 그 다음날 주일날 예. 네. 설교를 하려고 이제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일어났는데 전교인이 아니고 교인 3분의 1이 빠진 거야. 한 명이 빠졌어요. 문제는 예, 그 빠진 엄마가 이제 미양이 엄마인데 지금도 미양이 엄마 찾고 있어요. 이사 갔는데 연락이 와나. 그 다른 두 여자는 어디 안산으로 이사 가다 찾아왔어. 둘이 손잡고. 근데 미양이 엄마는 아직 연락이 와나.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이제 교인 3분의 1이 빠지니까 설교가 안 되더만, 대기 안 되더만.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핸드폰 없을 때니까, 그때는 핸드폰 없을 때요. 내가 30주년 됐어. 29살인데 어떻게 이게 지금 30주년이 됐는지 개척한지. 예. 근데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일반 전화, 가정 전화를 받으니까 집구석에 있는 거지. 아니 집구석에 있으면서 안 왔어? 무슨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세상에 신랑이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가면 죽여버린다고 했대. 나는 그때 이 잘생긴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나는 진짜 거울을 보더니 진짜 잘생겼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얼굴을 막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 집에 한번 생각해봐. 교회 3분의 1이 빠졌는데 잘생긴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얼굴을 뜯을 수는 없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어. 잘생긴 것 때문에 3분의 1이 빠지고. 나 그런 서글픈 일이 있었네. 예? 1달러. 1달러 얘기를 해주래. 1달러 얘기하려다가 지금 그리 가버렸어. 삼천포 사람들이요 기분 나빠해. 삼천포를 빠졌다가면 나 항의가 들어와. 내 설교가 방송 나가니까 목사님 나 설교 오래 받고 있는데요 그 삼천포 빠졌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삼천포 사람이 전화와 삼천포로 빠졌구만 지금. 미안합니다 삼천포 주민 여러분. 삼천포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길이 있나 봐. 헷갈리는 길이 그런가 봐요. 자꾸 삼천포를 빠졌다는 얘기를 해요. 1달러를 푸드마켓을 하겠다고 해서 이탈리아 마피아가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명함 하나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뭐 푸드 마켓인지 뭔 마켓인지 모르는데 빨리 와 1달러 가지고. 그래갖고 1달러에 100억짜리 건물을 넘겨버리는 거야. 우와. 예. 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초자연적으로 1달러 가지고 10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강아지 새끼 두 마리 하고 노숙자들 3명 데리고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예. 네. 근데 이분에게 재정의 기름붐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100억짜리 빌딩을 1달러에 샀는데, 이 일이 있으면서 계속적인 기름 역사가 있는데, 문제는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게 흘러가더라는 얘기예요. 네. 거실에서 개 강아지 밥을 제대로 안 줬는지 쫓겨났대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 계단에서 예배를 했대.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미국 계단은 엄청 큽니다. 그 계단에 이렇게 교인 5명밖에 안 되니까. 그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거기 이제 앉아서 하되 계단 청소를 해준 조건으로 시청 계단에서 청소를 했다. 근데 예, 이 푸드마켓이 1달러로 100억짜리 빌딩을 산과 동시에 이 소문이 났어요. 시장님이 오라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계단에서 예배하는 거 봤는데 목사님 참 예수십니다. 예, 그러면서 예, 그리고 푸드마켓 소문도 들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던데요. 이런 거야. 아, 예,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근데 그분도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우리가 시청사를 우리가 새로 지었는데, 이 건물을 인수할 사람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하시죠? 이런 거야. 돈은 천천히 갚아줍니다. 이런 시청 건물을 인수해버렸어. 워싱턴 근교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요. 그러니까 교인 3명 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반드시 그 교회를 가. 성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청을 막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막 폭발적인 붐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 설교를 듣는데, 간증을 듣는데 핸드폰으로 들었어. 그래서 이 핸드폰을, 예, 듣다가 가슴에 댔어. 아버지. 이 목사님의 기름음이 가슴을 흘러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 내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1달러로 100억짜리 빌딩을 삽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인데. 나도 얼마 뒤에 1달러 가지고 100억짜리 빌딩을 살 겁니다. 내가 선포했어. 여기 제도 보러 와서 안 왔어. 제도 보러 그랬어. 왔어 안 왔어. 서울영화, 아, 오늘 못 왔구나. 어젯밤에 왔었는데. 서울영화 함께. 그러니까 증인을 되려고 하려고 했지, 제 증인을. 내가 선포했는지 안 했는지를. 예. 네. 얼마 지나면 나는 이런 기름부음을 받았으니, 받았잖아. 기름부음을 흘러서. 예? 네? 예. 네. 근데 그분은 워낙 큰 목사가 돼가지고 누구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 네. 그리고 뭐 만날 수도 없고 그분 한국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영어로 하니까 그리고 뭐 길이 없잖아. 그냥 되는 거야. 그냥 흘러오게 도와달라고. 예.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10원 하나 없이 김포영과 함께 그 큰 건물을 인수해버렸어. 얼마 뒤에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칠라면 치고 말라면 치고. 네, 할렐루야. 10원 하나 없는데 이 기름붐을 내가 딱 받고 내가 선포했지. 믿음으로 나도 1달러로 100억짜리 빌딩 산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도전이 돼야 되는 거야. 오늘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슬그머니 잡았다 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확 붙잡는 사람이 있어. 왜 엘리사엘 따라다니던 선지생도의 아내는 지금 채무 때문에 두 아들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고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딱 있는 게 기름 한 병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 이제 올리브 기름이겠죠.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이제
그 약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불을 켤 때도 쓰고 아주 최고의 기름이죠. 첫 번째 짠 거 가지고 왕의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는 등잔에 쓰는 기름, 두 번째 짠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첫 번째 짠 기름을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강 목사님이 이번에 천보사 왔는데 목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기름 하나 줬어. 야, 이거는 첫 번째 짠 기름이다. 이거 먹으면 네 목 날 거다. 예, 그래서 강 목사님한테 지금 목 좋아졌잖아.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죠. 예. 네, 첫 번째 딱 짠 기름, 미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의 기름 붓는 그 기름 부예요. 최고 품질의 기름이에요.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 나무는 지금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 가면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습을 봤던 나무들이 많습니다. 예, 2000년이 넘은 나무들이 딱 서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2000년 된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더 맛있게 열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으며 바로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은 올리브 나무 같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가시노릇 하면 안 돼요. 가시나무는 지가 왕 되겠다고 그랬잖아. 되지도 않은 사람이 여전도 해야 하는데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어놔. 올리브 나무는 나는 왕 노릇 안 하겠대. 나는 하나님을 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왜 나무들이 왕 노릇하리요? 이 올리브 나무가 훌륭해요. 뭔 얘기했다 올리브 나무 들어갔어. 기름붐. 그래서 이 기름붐이라는 게 모니터를 통해서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제 그거에서 끝나지 않더라고. 기름붐은 더 강해지더라고요. 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언약의 성취를 위해 제가 막 어마어마한 재정을 쓰는데 써도 써도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재정이. 정말 제가 재정 강의할 자격을 하나님이 그냥 네가 재정 강의하지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줬어. 그래 맞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누리라고 준 것을 사단에게 뺏겨놓고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과 오해를 네가 풀어줘야 돼. 430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해놓고도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뺏어와! 받아와야 돼! 이거에. 다 같이 기적의 성산에 잘 오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적을 주는 거야. 이 성산에 올라와서, 아따, 천보산 밥 맛있더라. 그러면 안 돼. 밥은 맛이 없어도 돼.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이시죠? 예. 네. 우리 반주하시는 목사님이 사랑과 평화라고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그 그룹 사운드에 그 싱어 기도하고 반주도 하셨대요.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네. 목사님 기도 시간에 은사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 기도 시간에 고쳐주시네. 기도 시간에 고쳐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 기도 시간에 응답 주시네.
도시 안에 응답 주신 고난 내 영혼 속에 응답 주만 아네. 큰 박수로 주님 영광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재정을 가지고 비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말씀하셨고 많이 말씀하셨고 또 그걸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 돌파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브레이크스루. 다시 브레이크스루. 브레이크스루. 그래서 이 2023년 이 8월 이 천보산 집회, 박영민 목사 집회는 돌파 집회입니다. 강력한 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 끝나고 돌아가서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 기도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 기름붐이라는 게 놀랍구나. 네? 기름붐이라는 게 흘러가는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기름붐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 가난한 자 같으나란 말은 가난하다는 얘기 안 하다는 얘기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유케 하는 사람이야. 그 얘기는 기름붐에 대한 가능성. 기름붐. 너를 통해서 기름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찾았던 그 여인은 가난한 자 같았어요. 종으로 팔릴 얘기였고. 근데 엘리사는 그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여인이지? 너 가난하지 않아. 너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많은 삶을 보육해 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름붐을 통해서.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입에서 나가면 안 돼요. 나 가난해서 이러면 안 돼. 다시 그러지 말자. 입의 말을 조심하라. 예. 네.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이 찬양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가난한 자는 부하다고 말하세요. 약한 자는 강하다고 말하세요.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여러분 꼭 들춰놓으세요. 아, 나는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 나는 딜리버리 했어요. 딜리버리가 뭔지 알아요? 우유 배달을 했어요. 네. 나는 우유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네. 언론 업계에 종사도 해봤어요. 신문 배달. 내치라고 말았지만. 근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은 추운 겨울에 짐자전거가 미끄러져서 우리가 땅에 깔리는 바람에 조금 난처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그것도 괜찮았는데 우유 퍼먹고 돈 안 주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구 모를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짐자전거 넘어져서 우유까지 다시 주우면 되는데 한 시간을 자전거 타고 초인종을 늘었더니 분명히 전화하고 갔는데 오라고 해놓고는 애기 자니까 오지 말아요. 다음에 오래요. 애기 자는 거하고 우유값 주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서글퍼서 운 적도 있지만 양말을 이제 그래서 사업을 해야겠다. 딜리버리 안 되겠다. 사업을 했어요. 제가. 무슨 사업을 했냐면 의류 사업을 했어요.
예, 의류도 좋은 데가 있는데 양말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매상에 가서 이 양말을 이 세 개에 600원에 띄어서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1,000원씩 파는데 안행버스에서 팔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망했습니다. 망했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가격으로 모시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발을 밤새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행버스에 타가지고 기사 아저씨한테 저 알바생인데 양발 좀 팔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차비도 안 받아요. 맨 앞자리를 알바생을 위해 비워놔. 아저씨가 착해. 왜냐면 그 아저씨 아들도 대학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앞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가방 딱 가방에 양발에 한 100개 이상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가 출발. 자, 출발합니다. 안 계시면 오라. 이렇게 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4시간이에요, 4시간.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자 아저씨가 고개로 사인을 해. 지금 팔아야 된다고. 지금 내가. 근데 마음은 일어나야 되는데 궁뎅이가 안 일어나죠. 사업을 처음 해보니까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나는 궁뎅이가 그렇게 무거운 궁뎅이를 처음 봤네. 나 헬스클럽에서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만 엉덩이가 안 일어나는 게 나 진짜. 도저히. 예. 네. 그래가지고 종점까지 가버렸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왜 우리 엄마는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씨. 내가 지금 여기서 양반이나 팔고 있고 막 서러움에 복받쳐 오는 거야. 실컷 울었어요. 다시 또 올라가야잖아 또. 근데 그 버스 올라갈 때 다시 또 탔어. 아저씨가 한심하니 대학생이 팔겠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뭐냐고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저씨 아까는 죄송합니다. 그래 이해하네. 그래 내가 이렇게 이제 앉아. 아니 안 앉으려고요. 앉으면 못 일어나니까 서 있어서 그냥 한쪽에 이렇게 맨 앞자리에. 그래요. 드디어 팔았다. 내가 말 또 하면 또 잘하잖아. 여기 어이구 여기 다섯 묶음 가져와. 다섯 묶음. 한 사람이 바람을 잡으니까 막 그다음부터는 아니 내가 산다는데 왜 그러셔. 여기 막 100% 세일해 버렸어. 박수. 아 그런데 이제 사업도 잘 되겠다 해가지고 차비를 마련해 시골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제 그 아버지하고 이제 예, 아버지가 혼자 사셨으니까 이제 새어머니가 없었고 그때 상추쌈 해가서 이제 된장에 불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예, 그 일하고 오셨으니까 등목을 해주고 허리막이라고 그래 등 이렇게. 영민아 내가 그 11조로 3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 갑자기 아니 우리 아버지 어디 뭔 수입이 그렇게 많고 300만 원을 드렸나요? 그랬더니 아니 수입이 생겨서 드린 게 아니고 생길 줄로 믿고 드렸다. 3천만 원이 필요해서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양반 안 팔아도 되거든. 응? 그러면 합비가 되니까. 갑자기 확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야.
예. 근데 저의 기름 부음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아들이 양만 파는 걸 몰라요? 엄마도 없이 그 김치 하나 가지고 자취하면서 그렇게 또 방을 못 얻으면 독서실에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아들인데 모르겠어요? 넌 딱 감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 기름 부음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궁금하잖아요. 11조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셨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놀라운 그런 우리 아버지는 대농이셨어요. 예. 젊은 아주 어린 나이에 예. 거기도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님이 나이가 차이 나는데 다 재산을 뺏고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거짓말 한번 한 적 본 적이 없고 욕 한마디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네. 주일날 온전히 종일토록 그 좋은 땅 팔아서 교회당 짓고 그랬어요. 네.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자손댁이 흘러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멍에를 부러뜨린다고 그랬어요. 이따가 좀 이제 우리가 멍에를 부러뜨리는 안수를 할 건데 이사야 10장 27절. 자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자, 이 기름진은 어노인티드예요.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 까닭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그래서 뭐 기름진은 배가 뱃살이 나와서가 아니라. 에? 그 뭐 목에 뭐 무슨 뭐 기름이 끼어서 멍에가 부러진 게 아니라 기름 부음 까닭에 멍에가 부러졌다. 기름 부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내가 찾아왔죠. 예. Shall be destroyed 부러진다 이거죠. Because of the anointing 이렇게 나와요. Anointing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름부음 까닭에 그 멍에가 디스토리 되어버린다. 파괴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부둥한 게 있더냐? 그렇게 물어봐요. 가로대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하죠. 그래서 모르세요. 선교사님들은 뭐냐면 선교사님의 정체성은 성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 일부러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난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누구를 붙이냐면 성부를 붙여요. 성부를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거는 알아야 되는 게 한국 교회가 예, GMP가 3만 달러가 될 때 예, 선교사를 3만 명 보냈어요. 맞죠? 근데 안 맞아요. 거꾸로 말해야 돼요. 선교사를 3만 명 보낼 때 GMP가 3만 명이 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보낸 게 아니라 보냈더니 돈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낸 사람에는 누구인가는 성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들의 사역, 언약의 성취를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의 언약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하루 종일 울고 다녔거든요. 그 내가 이제 바리바리 막 차에다가 집 차에다 막 애들 먹는 사탕도 싣고 또 막 1년치 먹을 고아원 식량도 싣고 가고 막 그래서 뭐 소도 한 마리 잡고 막 장치 열고 예? 그리고 막 마음껏 찬양하고 막 비행기 날리고 예? 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 만들어 여러분 다 만들어 다 만들어요. 자, 이 비행기가 종이 비행기인데 너희들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꿈을 가지고 비행기를 날리자. 알았지? 너 하늘에 나는 비행기 봤지? 너희도 그걸 타고 날아야 돼. 보기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꿈을 심어주는 비행기 날려. 막 노란 비행기 빨간 비행기 막 날리면 정말 막 애들이 너무 기뻐한 거야. 나도 언젠간 비행기 날 거야. 이러면서. 예. 애들이
내가 이제 다 고아원도 다 에이즈로 부모를 다 죽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니 한 나라의 46%가 다 에이즈 환자야. 스와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죠. 우간다도 뭐 40% 넘었어요. 전부 다 부모들이 에이즈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 7살 먹은 애가 3살 먹은 애 가장이야 가장. 예, 없고 다녀. 먹을 수 어디 있어? 다행히도 고아원에서 또 야 이리 와 우리랑 같이 살자 해서 하는 그한는 축복이고. 예. 근데 이 고아원 원장님이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슬림 지역에서 예?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찬양하니까 이게 꼴을 못 보게 된 거야, 무슬림에서. 그래서 살인 지명을 내려서 저 목사 죽여라. 그러니까 한 청년이 무슬림 교도인데 예, 지령을 받고 이 목사님을 죽일 틈을 타고 이렇게 이제 기회를 노리고 나무 뒤에서 숨어서 보는데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이 헌신적인 사람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목사님을 죽이러 파송된 사람인데 난 목사님을 보고 도저히 목사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자를 받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또 그 목사가 되고 그래.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그 목사님 내가 케냐에 가면 그 목사님 꼭 찾아가는데 그 고아원에 꼭 가요. 처음에 애들이 가면은 조그만 애들이 이제 고아가 돼. 고아이 네 살 먹은 애가 내가 이렇게 가면 백인을 처음 본 거야. 나처럼 하얀 사람을. 그러니까 이상한 외계인이 온 거지 얘한테는. 네? 텔레비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리 와 울어 이제 울고 가버려. 내가 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탕을 살짝 거리를 주면서 풍선도 받아 이렇게 이제 풍선도 주고 사탕도 살짝 건네주면 또 울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놀아줘. 하루에 아빠가 되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갑자기 비가 후두둑 떨어지니까 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떨어지면 차가 못 빠져나가요. 진흙창이 돼버려요. 그럼 비가 많이 내려버리면 도저히 못 빠져나가요 차가.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야 오늘 마무리하자. 그리고 이제 차에 타고 이제 가자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차에 타고 가는데 막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면 한 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비 될 때로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우기철에. 그런데 짐승 소리가 막 들려서 난 짐승이 따라오나 싶어갖고 야 짐승들이 따라오나 보다. 야 그 운전사가 피터인데 피터 스톱 뭐 차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그리고 봤더니 저 빗속에서 우통을 벗고 이런 조그만한 팬티 하나 입은 아이가 시커먼 아이가 막 맨발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야 사람이 뛰어온다 아이가 뛰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어요. 너 왜 왔니? 그랬더니 굿바이 땡큐. 내가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사탕을 받았는데 이거를 자기 엄마도 없으니까 자기 엄마가 아이를 부탁한다고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생한테 사탕을 주러 간 새 자기 동생이 좀 울고 있으니까 그런 새 우리가 떠나버렸으니까 잘 가라는 인사를 못한 거야. 그 아이가 15분을 뛰어온 거야 차를. 이게 막 비가 와서 길이 막 험하니까 속도를 못 내니까 이 아이한테 따라잡힌 거야. 그 차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가져가서 아이한테 주면서 내가 다시 올게. 내년에 보자.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숙소로 갔는데 3시간이 걸리는 거야. 차 안에서 퍽퍽 울었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모시고 왔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아프리카에 한 년마다 오는데 내가 저런 아이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부자거든. 여자 목사님. 여자 목사 부자들이 많아요. 신랑이 돈 벌어놓고 돌아가셔버려갖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그래. 그분은 이제 돈이 많아. 그래서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 예, 돈은 내가 낼게. 그러는 거야.
울다가 또 할렐루야 했지.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막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막 짓는 거야. 막 교회를 100개나 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가면 너무 좋은 거야. 예, 네. 막 네. 지금 눈물이 나는 거는 그 갔다 오면 이제는 밥을 못 먹겠는 거야.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그 아이들은 옥수수 가려가지고 이겨서 한 끼 먹는데 그것도 이틀에는 한 끼나 먹나? 고아원 온 애들은 그래도 먹어요. 근데 고아원 못 온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집을 찾아가면 뭐 소똥으로 만든 집 속 안에서 그 조그만 애가 애 하나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살림살이는 물통 하나 하고 무슨 뭐 조그만한 다 찌그러진 냄비 하나밖에 없어요. 모기장도 없어. 말라리아 그러면 죽어야 돼. 모기장 5천 원밖에 안 해. 근데 내가 울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진 걸 내가 봤어, 아프리카에.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이스라엘 가라고 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피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피눈물이 떨어질까 놀라가지고. 그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다 그랬더라고. 근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방 교회가 에? 십자군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유대인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 이 더러운 유대인을 죽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찬양하는 거야. 죽이면서. 그런 무서운 짓을 벌였어. 가톨릭이 막 유대인들 다 불태우고 에? 어린아이로 사지를 찢어라 이러면서 막 에? 그들은 계속 그렇게 에? 유대인들을 예, 한쪽에 몰아놓고 개토라는 곳에 몰아놓고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게 1878년 동안 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만 모든 세대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들은 한 사람도 살려줘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내가 그걸 알았는데요. 이것은 사탄의 진노였더라고. 사탄의 증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찌르고 죽이고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근데 그게 언약인데요. 내가 아프리카 사역 갈 때도 바로 그런 목사님들을 들어가지고 목사님 동국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어디서 뭐 할아버지가 내 저는 이제 CBS, CTS, 고TV 방송 소개자였으니까 대방송이 나가. 내가 오늘 파는 걸 잘 알아. 전국에 소문났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아 내가 돈을 팔았는데 내가 돈을 벌었는데 목사님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안 파면 내가 이게 예? 장로인데 그럴 수가 없죠. 이? 목사님 우물 하나 파주세요. 어제 여기 오기 전에도 익산에서 예,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난 지금 우물 하나 파는 게 소원입니다. 또 돈을 보내. 나 일면식도 없어. 예. 그런데 마지막 이 이스라엘은 아프리카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정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포하니까 재정들이 열방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재정을 준비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선교사예요. 사실 목회자지만 저는 미셔너리예요. 그리고 선교 동원가예요. 나 혼자 뜨거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만났으면서 불꽃이 가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 붙이고 다녀요. 어디 가든. 네, 저는 선교 동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동원하는 거 아니까 어제도 장충체육관에 집회하자고 연락. 다 준비해놨으니까 목사님 설교 좀 해달라고. 네, 2만 명 모은다 이거야. 노을 막 코너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나 우리 성도를 손잡아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얻을 능을 내게 주었습니다. 이는 네 힘으로 네가 교만하여 네 재능으로 얻었다 할까 하노라. 두렵건대 그런 얘기해서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는 하나님이 조상으로부터 주신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지금이 그 언약이 성취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그죠? 다시 오시네, 그죠? 근데 다시 오시네 증명하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다 잘 세려나? 우리 나팔 불 때 한번 가봅시다. 나팔 불. 지금은 하늘처럼 주 말씀이,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말씀, 또 주의 종 모세의 때 언약이 성취되네,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줄 소리, 광야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원해서 구원이 많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준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에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하니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시네. 은혜의 힘이 시원해서 구원이 많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피하라.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원해서 구원이.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원해서 구원이. 보라주니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시 은혜의 시원해서 구원. 보라주니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시 은혜의 시원해서 구원 임하네. 큰 박수로 주님 경배,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할 때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온에서 유대인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저하고 사역하는 유대인 목사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일을 마치고 하다가 갈비떼고 초초가 나가버렸대요. 그런데 주일날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오자마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갈비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완벽히 깨끗하겠다고 하나님께 박수를 연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꼭 박 목사님한테 전해주라고.
예. 네. 밥 먹어서 꼭 전해주라고. 자기가 너무 심각한 탄을 받았는데 깨끗해졌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예,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예, 3만 원짜리 아고가죽을 포기하고 3천 원짜리 예, 옥상 아 저기 육교에서 파는 할아버지가 그 좌판하는 3천 원짜리 비닐 지갑을 사서 짜장면을 대접하고 조회종들에게 예,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제가 축복기를 받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건 전국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35년 전에 지갑 기도를 받던 사건, 이거는 이 사건은 이제 30년이 지난 후에 제가 강력한 재정사역자가 됐고 또 이 재정을 가지고 마지막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선보사는 올 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의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예,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질병의 문제, 대정의 문제, 또 이런 어떤 흑암의 세력들,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용사로 무장시켜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심장에, 여러분의 심장에 어떤 그 용사의 심장을 집어넣어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리고성 앞에 선 그 여리고성의 군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귀신들이 막 울고 떠나가도록 강력한 영적 무장을 시켜서 내보낼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도 심각한 재정적인 타격을 받고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은 나는 뭐 살만한데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어요. 근데 재정은 살만한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성취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만해 먹고 살아서 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집이들은 그래도 여기 기도라도 오지. 보통 기도도 안 온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괴롭혀요. 소나무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에? 에? 집이들 소나무 좀 괴롭혀봤지? 등을 막 소나무에 튀기면서 그 소나무가 괴로워합니다. 에?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 에? 나는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뭐 연금 받으니까 예, 그렇게 주라, 쓰라고 주님이 재정 주는 거 아니에요. 일용한 양식은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고 일용한 양식 외에 언약의 성취를 위해 재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채무들이 있어요. 아, 그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팔려난 이 종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이 엄포 앞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재정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면 죽여야 돼. 그 자리에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노동을 하는데 대가가 없어요. 그런 참혹한 노동을 하는데 예, 조금만 한 호흡하면 채찍이 쫙 때리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조상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은금, 뭐 소나기, 예, 소양나기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에 뺏긴 거 많아요. 세보세요. 그것만 안 뺏겼으면 내가 정말 주의 일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예. 그런 제작이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선포가 능력입니다.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선포하면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제가 이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그 개척교회 할 때 월세를 300만 원 냈는데요. 교인 3명 있을 때 월세를 300만 원 냈다고.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 그래도 그 월세 한 번 밀리지 않고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 제가 그때 이제 유치원을 했어요. 이제 안 되니까 아무리 도저히 교인 3명 가지고 운영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쭉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하루도 드시지 않고 월세를 자 줘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우리 이제 뭐 어떤 그 저기 신앙 좋은 권사님인데 큰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새벽기도 오시고 그래서 고맙잖아요. 근데 딱 3일만 쓰겠다고 그 나 월 목사님 돈 있으세요? 그래서 나 월세 준비한 게 좀 있는데 3일만 쓸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 드리고 월세 내는 날이 3일 뒤니까 잘 됐네. 가져오시오. 그러면 됐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 당 당황스러웠죠. 네. 그분 3일은 막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고 해가지고 3천년 뒤에 주려고 했나 봐라 생각하고 잊어버렸어. 뭐 그걸 뭐 생각하겠어. 또 마련한 거지. 근데 이제 내 설교를 이제 헤럴드 TV라고 미국의 전역에 내 설교가 나갔어요. 미국의 방송실에 연락이 왔어. 목사님 설교를 미국에 쫙 깔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전국에 나가니까 미국에도 케이블 TV로 쫙 깔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300만 원 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른 권사님이 본 거야. 이게 뭐야? 어? 그 권사님이 진짜 신앙은 있었는데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해서 가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것도 무슨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교인 3명 데리고 근근히 그 사실도 아잖아. 뭐 또 잘생겨가지고 한 명 떠났다고 또 그 소문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평생 마음에 걸렸겠어요. 근데 갑자기 케이블 TV에 치고 딱 나 할렐루야 하니까 원래 박 목사님이셔네. 너무 이분이 이제 내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나를 수소문에 찾았나 봐요. 돈 갚으려고. 근데 너를 못 넣을 수가 있어. 전화가 왔어. 그 자막에 내 전화가 나갔거든. 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네. 3일 걸린 게 30년 걸렸네. 아무튼 감사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것도 일종의 뺏긴 거거든. 근데 다시 쳐줘라. 네. 그래서 집이들 또 뺏긴 거 많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찾아야 됩니다. 다 찾아야 돼. 근데 어떻게 찾느냐? 비결을 가르쳐줄게. 내가 여러분 이제 지갑 기도를 해줄 거예요. 이따가 딱 서서 레벨 딱 축도 레벨 마치고 예, 딱 이거 들고 지갑 들고 있으면 내가 지갑에 기도를 해줄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받은 기도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학계에서 예, 구멍 뚫은 전대 예, 그러니까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쉬어도 네가 다른 사람이 예, 네가 진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기가 막힌 거야. 너 결혼했는데 딴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잠을 자고 있고 이게 구멍 뚫어진 전대. 아, 이 전대는 번역하면 지갑인데 내 지갑에 구멍이 뚫렸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멍 뚫린 전대를 부유의 전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지갑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 모든 금융은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카카오 뱅크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딱 들고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물 드리는 시간 갑시다. 네. 예물 드리는 시간 갖고 우리 이제 바로 이제 또 액션 들어갑시다. 최고의 시간이니까 우리 바쁘더라도 계셔야 돼요. 네, 다 뭐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다 해드릴 거니까. 네, 봉투 준비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시헌금 드리는 거예요. 네, 헌금 기도 받기 전에. 시헌금 드리세요. 네. 주여 내가 작은 금액이지만 정성스럽게 한 병의 기름을 주의 종의 손에 올리듯이 올립니다. 하나님 구멍 뚫린 전대로 내 삶이 힘들어졌는데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 재정 상황이 놀랍게 기적을 보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기름 부음이 상황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기름 부음만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이 상황을 지배합니다.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집이들 나처럼 양말 팔아봤어 버스에서? 안 팔았으면 말하지 마. 근데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상황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갑니다 이 길을 부르면서 갑니다 이 길은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아, 생명의 이 길.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부탁하신 길. 아, 난 가야 이 길을 주실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을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나의 예수님 뜻 이루게 하소서. 오, 나의 예수님 그날에 추수할 때, 그날에 추수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가렵니다. 기쁨에 거둘 때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나 가렵니다. 기쁨에 땅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저들의 가슴을 타고 오르는 이 눈물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드린 예물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결코 가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그 기름부음의 통로가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정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고 하나님 참 못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 주님 잃어버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의 종이 이제 저들의 전대에 손을 대고 기름 부음을 축사할 때 온건대 하나님 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부터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사단에게 뺏긴 재정들을 취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정들이 열방에서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꿈꾸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방에서 재정이 몰려오게 도와주옵소서.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조선에 복이 임할지어다. 이 예물을 드린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천부산 기도원의 선교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25개 방을 리모델링하고 이제 아버지님이여 갈 곳 없는 선교사님을 섬기기를 위해서 이제 마쳤습니다. 9월달부터 시작되는 선교사님의 숙소를 섬김을 이 천부산 기도원의 재정을 넉넉히 채우시어서 아버지 마음껏 섬기도 남을 수 있는 재정을 이 천부산 기도원에 가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말지어다.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 박수 박수 박수. 원장님 아드님이신 총괄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세요. 미국 시민권자시고. 근데 캄보디아라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예. 네. 그 선교지가 너무 좋아서 어제 수사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보산 사역이 또 너무나 귀한 사역이어서 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보산에 우리 주의 종들 좀 섬겨라 그 마음이 확 생겨서 예, 여기 신관 전부 다 리모델링 예, 거의 한 2억 가까이 들어서 리모델링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2주 동안씩 예, 방 25개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언제나 숙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해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산 숙소도 지금 부족한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또 제 유튜브에도 올라오는데 예. 선교사님들이 혹시라도 한국에 오는데 갈 데 없으시면 전부단에서 신청을 하시면 아마 사무실에서 예약을 받아서 예. 그렇게 해서 무료로 숙식을 하면서 은혜도 받고 또 충전도 하고 또 여기 뭐 저기 다니면서 사역도 하시다가 또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천보산에서 섬긴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또 마음이 탁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도원에 와서 헌금할 때 아끼지 마. 아이고 내가 여기 조금만 하고 교회 가서 해야지. 그러지 마. 이거 귀한 일 하잖아. 응? 이게 그냥 사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천보사님에 기도해 주시고 나도 내 천보사님 내 고향 같다고 예, 예, 여기 뭐 식구들이 다 천보사님 식구들이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식구가 또 우리 식구고 그래서 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좀 집회를 좀 자주 잡아달라는데 제가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제 또 예, 시간을 짜내가지고 또 다음에 오면 올 테니까 오면 또 미리 광고가 나가니까 예. 제가 오는 시간에 꼭 챙겼다고 오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쉽다. 3일 만에 헤어지니까. 그런 분은 코뿔소 TV를 보시면 돼. 네. 제 별명이 코뿔소 목사요. 그래서 코뿔소 TV 꼭 구독하시고 봐야 돼. 얌체처럼 그냥 보고 나가면 안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또 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집회도 그냥 내 그냥 알수하는 시간 한 시간도 넘게 걸리잖아요. 딱딱딱 붙이고 하는데 근데 죄송한데 점심시간에는요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스케줄이 꼬여.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내가 아무리 내가 안수해드리고 싶어도 절제하자. 그래서 그러면 안수받고 또 도망가버리는 사람이 또 생기고 그래서 2시 예배 때 함께 해줘야 돼. 네, 그래서 식사하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원 질서예요.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아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오전만 하려고 가려고 했더니 가려면 가. 못 가지. 갈 때면 가지. 왜 돌아보. 그래서 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 더 뜨거우니까 오후 예배는 제가 작정하고 걷어붙이고 쇼파를 부르고 막 함성을 지르고 막 해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부셔버리고 막 아주 완전히 최고의 컨디션으로 막 충만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테니까 거기다 헌금 에? 여러분 전대 기도까지 해가지고 그냥 완벽하게 그냥 세팅해서 보낼 테니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에?